이런 낯선 행동 도표인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 낯선 행동을 10여 년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 아이들의 낯선 행동 6가지 됐다. 끼, 떴다, 방장, 땡. 여기 떨기 이렇게 쇼크 잡고 같이 해보실까요? 끼, 떴다, 시작. 끼, 떴다, 방장, 땡.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정도가 심한 거예요. 근데 우리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수업방향보다 잠자는 거나 땡땡이 학교 안 나오는 것이 더 심하냐.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이거는 린다 엘버트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은 이거 하지 않는다. 지읒시옷 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맞추시네. 본인 건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산하자. 그래서 이 자산은 수업 시간에 자고 오히려 학교 안 나오는 애들이 더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이 있다. 이것도 이해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든 낯선 행동에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관심 끌기다. 근데 거기에 실패했을 때 애들이 센 척해. 일진이 출연하죠. 자기네들만의 인정 시스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때.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래도 관심을 못 받아. 그러면 얘들이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저격합니다. 빵! 빵! 그런데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그 아이들은 어디가 현실로부터 도피한다. 걔네들이 자산을 생각하고 자해하고 이런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심해도 백신 없는 병이 없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저는 오늘 와서 그런 거예요. 이제 애들이 이상한 행동하면 너 왜 그래 이렇게 묻지 말자. 100명의 아이에게 그 내용 그 속을 들어보니 어땠어요? 애들 마음이? 우울해.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 주변에 동료 교사가 자꾸 힘들게 갈고 그러면 그것도 십중팔구 이 사람이 뭐한 상태다? 우울한 상태. 저는 이것 때문에 동료의 우울 때문에 제가 공무상 병가까지 했어요. 6개월 동안. 뭐 밑도 끝도 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서야 아는 거예요. 한참 뒤야. 저는 그 학교 떴어. 이거 얘하고 같이 근무 못하겠다. 그래서 그 학교 떴는데 주변 동료들한테 많이 공격을 받는 게 숫자에서 좀 왜 그랬냐. 그 형 형 왜 다른 학교 가게 만드냐. 나중에서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그렇지만 속내를 들어보니까 열 받을만 하구나. 슬펐어, 걔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낯선 행동의 가운데 밑바닥에는 우울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죠. 근데 이것만, 분석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죠. 백신을 찾아야 돼. 근데 이 백신을, 이 이야기를 한 드라이커스가 100년 전, 1930년대에 드라이커스가 이 백신을 이미 찾았어. 100년 전에 소속감과 진동감과. 그래서 그걸 응용하면 담임 선생님은 무엇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키워주셔야 돼. 또 교과서 선생님은 뭘 키워주셔야 돼? 다양한 수행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자존감을 키우고. 근데 이번 신학기에 우리들의 화두가 그거다.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그 별지로 제가 두 장을 드렸죠. 자, 이거는 첫 시간 수업 오리엔테이션 자료입니다. 이거 한 장짜리 3월에 한 장짜리 3월 첫 시간에 첫 주에
이 10주에 담임 선생님들이 바싹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준비가 돼요. 요 뒷면은 이 수업 시간을 놓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기준은 담임 선생님의 건데 우선 그림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 사진이라고 했죠? 이게 저를 이제 스타 강사로 만든 거예요. 94년도 30년 전에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의 대명사 볼펜도 들지 않고 가만히 있던 그 여학생입니다. 그 여학생이 담임 선생님 여쭤보니까 선생님 신경 쓰지 마세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말 한마디 빵 하셨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걔 연습장 펼쳐져 있는 거 보고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네. 그래서 걔한테 부탁한 거예요. 너도 학년 말에 가서 한 거야. 미련스럽게. 얘를 학년 최하로 쓰면 얘하고 800단어 프로젝트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13과부터 16과잖아. 학년 말에 가서 이 아이의 진가를 한 거야. 걔한테 너 교과서에 나온 단어 만화를 그려줄래? 그 다음 단어. 세상 무기력해 보였던 그 아이는 진주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 그림 연습 공부하는 특이한 애들이 있구나. 근데 여학생들이 특히 이걸 찾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빽빽이 깐지 노. 그 다음에 만화를 표현하라. 그래서 제 수업이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행복한. 그래서 그 뒤 그 옆을 보시면 자 올해 선생님이 수행 평가를 다양하게 제시를 해줄 거고 이거는 선생님이 수원된 미대가한테 추천서를 영어 선생님이 내가 써줬어요. 왜? 얘가 숙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거예요. 막 처음에는 뭐 평범하게 그림하는 만녀평등이 하는 주제. 그런데 이 당시에는 육아 대비가 없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훌륭하게 육아와 가사에 띄는 모습. 그럼 제가 그처럼 선생님들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추천서 써주신 거. 이런 거를 3월에 지렛대로 쓰셔야 돼요. 3월 첫 주에 진로 나가시면 바보라고 했어요. 3월 첫 주는 진도 나가는 줄 알아? 디서플린 과정과 절차, 영어 시간에, 수학 시간에, 국어 시간에 앞으로 이런 걸 하자. 안내해 주시자. 그리고 저는 그러고 봐봐라. 추천서를 선생님이 써준 거 돼 있지. 근데 가만 내용 봐봐. 선생님 의견은 몇 줄이야? 찾아보세요. 자, 몇 줄이다 맞추시면 미니 비자를 서로 보도록 돼 있지. 네. 아, 네. 다 한 줄이 한 줄. 요거는 뭐였을 때 하면 담임 선생님들 들으세요. 이것이 어느 반에서 들어갔더니 그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이거 학급별로 구입을 해주셨어. 그래서 자기 책상 밑은 자기가 책임이에요. 근데 그 반은 1년 내내 가도 청소를 할 게 없어요. 야, 이거 참 좋다. 이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담배 여기 거기에서 상대 내려서 나오다가 아 상품이 뭐가 좋을까 최고다. 네, 가슴 주세요. 빗자루로 중매 청소 시간 없어진 남자 조금. 내가 무슨 퀴즈를 했죠? 한 줄. 한 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마지막 줄 한 줄이에요. 학생의 시작. 기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 학부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그럼 만약에 체육을 하려고 하고 이런 애들 같으면 저는 과제를 야구와 같으면 야구의 모션이 다 영어잖아요. 그럼 니네들이 직접 사진 영상 찍어서 올려놔라.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결국보다 뭘 키워주는 거다 수업이라는 거지. 지금 너무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뒷면을 보시면, 참여 소통 수업을 위한 자기소개 자료, 소개 자료. 여기서 실은 이 597등 하는 이 아이가 여기다가 만화 이렇게 썼다는. 그리고 그걸 재빨리, 야, 너 만화 그림을 좀 한번 볼까? 그 3월에 파악했다면 애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1년 동안 얼마나 불꽃이게 신명나게 살았겠어요. 그렇게 자기소개를 해라. 따세! 아까 그 저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삐지. 너는 뭐하냐? 스님 저 마인크래프트 삐지 그 유튜브 주소예요.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 아이는 벌써 진작에 꽃을 피웠을 텐데. 근데 이 재밌는 게 자존감이 키워지면 알아서 공부하더라고. 공부해란 말 할 필요가 없다. 끝머리로 요거는 학령부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꼭 같이 보세요. 여기 이 학교폭력 예방 퀴즈가 밑에 보시면 17398, 9398이라고 카페 주소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1학년에서 필요한데요. 여기 제가 2010년부터 13년 동안 해온 수백 개의 생활교육 퀴즈가 있어요. 요거를 학년별로 1학년에 필요한 거 13년 동안 모은 퀴즈 중에서 해당되는 거 보고 또 지금 2학년 담임 선생님 맡으신 분들은 얘네들이 1학년 때 한 행동들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학교 시험 문제 양식처럼 해서 만드시는 거죠. 그럼 3학년은 2학년, 3학년이 2학년을 한 일인데 이거를 하시면 아까 그때 설문조사할 때 세 분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나이가 저 어려서 애들이 여교사고 만만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애들이 확 휘어져 있어요. 제가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자, 1번. 갚을 막 시간 약속도 안 하고 갚지도 않으면서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달라고 해서 어? 이거 학교폭력이 아니냐? 신고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이때 뭐 골든벨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골든벨 하시면 돼. 동그라미 X에서 하시면 돼. 이건 갚을 기약이 없으면 학교폭력이다. 요거는 파워포인트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3번 반복해서 비꼬는 말을 하는 친구를 언어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를 남기려고 휴대폰을 몰래 녹음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당사자는 증거 능력이 있어요. 다만 제3자에게 들려주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내가 뭐 하지? 그러면 제가 연기를 해야 돼. 엄마한테 전화 온다. 전화하기. 엄마. 알았어. 끝나고 학원 끝나고 갈게. 그러고 돌아서기 전에 뭘 눌러라. 녹음 당출을 눌러라.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가. 집 꺼내라. 다 녹음해라. 그거 몇 번만 녹음해놓으면 그게 기록이 힘이 돼요. 억울하게 당해. 절대 억울하게 당하지 마. 왜 그래요? 이렇게 안내를 그렇게 해줍니다. 다음에 여기 해설도 영상을 제가 해설도 다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자 그다음 10번 소녀원장 강지원 변호사님 옛날에 부장검사 시절에 소녀원 원장 하셨어요. 그분이 일정 연수 강의 와서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 한마디야. 소녀원에 오는 애들 다 똑같아. 일반인 아이들하고. 근데 그 아이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거. 뭘까요? 초성 퀴즈.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제가 이거는 못 드려요. 어? 비싸. 아, 이거 14,000원이야. 자, 안경 드립니다. 손해는 오늘은 좀 이응. 그러면 아무리 신규 아니라 하루짜리 교사라도 애들이 점점 고개를 숙이는 애들이 나타나요. 선생님하고 눈을 못 마주치죠. 어떤 애들이 가면 작년에 이 탄 놈들이요. 네. 어? 네. 정답은 손님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어, 이거 맛있어. 욱하는 성질, 정답은. 저는 이때 학년기에서 문화상품권을 주지 못하게 해서 좀 아쉬운데, 저는 그때 제 사비로 문화상품권 만원짜리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맞추면 문상 준다 그러면 그냥 눈 뒤집어집니다. 문화상품권 좀 막 서로 찢으려고 해. 근데 제가 이걸 준 목적이 있어요. 놀이문수. 이 강한 충격이거든요. 뭔데 도대체 문상 만원을 주셔? 강한 충격. 저는 학교폭력 상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 학교폭력이 무슨 시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요? 점심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고. 그 점심시간에 좀 교실에 가서 애들 갔는데 내줬다. 등나무미에 갔다 와. 이 콘크리트 건물에 왜 있어? 내가 교실을 내가 시킨다고 교실 벌렁인 것을 제가 잘하고 다음에 좋죠. 그리고 안 하고 축구공 하는 게 쉽니다. 사내 녀석들은 볼을 차면 공감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1년 한해 바람 빠진 공이라도 기부해라. 1,000원 준다. 이렇게 해서 공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 갈 때 수업하고 교실에 갈 때도 늘 교실을 들렀다가 수업 끝나도 교실에 들렀다가 교실에. 왜? 우리 담임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아주 스며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실에 들어갔는데 한 녀석이 칙칙거리고 있어. 나 그 녀석 얼굴도 기억나. 지금 느끼면 칙칙거리고 있어. 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럴 때 아주 간단하게 그에게 다가와서 귀에다 대고 소년의 병원을 아이들의 공통점 사람 그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의 그 욱하는 성질이 누굴 잡아? 널 잡는 거야. 소년원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만원의 노선비가 상당히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거죠? 투자하는.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만들어놓은 문제를 학년별로 문제를 만들어서 이게 근데 한 번으로 되질 않아. 애들은 늘 새로워. 나중에 내 그때 이자 제한법까지 가르쳤어요. 이자 제한법은 연리 몇 프로 이상은 줄 수 요구할 수 없다. 돈 빌리고 받는 거. 하시면 저한테 카톡 아이디 명함에 있으니까 그거 못 찾으세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저를 아니면 지하철 가다가도 제가 꼭 바로 알려드립니다. 파이너. 그리고 이거 그런데 이게 배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행동을 했을 때 요것이 고약이다. 뭘까요? 자, 이건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이건 학급 비통령이에요. 저는 애들이 니네 집에 없어도 우리 교실은 다르다. 그렇게 학급을 꾸몄어요. 자, 뭐가 여기에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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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글자 들려요? 생활!
실제로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미치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좀 아까 지금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교실에 교사 지시 불이행을 검색하신 분이 계셨어요. 교사 지시 불이행은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생활 규정의 징계 사항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특히 교사 교권과 저는 교권이란 말 잘 안 씁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걸림이 많아져서 교권이라면 꼭 당신들만 걸림 있어? 우리 애도 걸림 있어? 이런다고. 그래서 아예 동료 학습권이라고 말을 해버려요. 동료 학습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동료 학습권, 네가 교사의 지시를 듣지 않는 건 무엇이 문제야? 선생님 손해볼 거 없어. 누가 손해보는 거야? 여러분의 친구들이 손해보는 거야. 남에게 시간과 돈을 뺏는 도둑질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생활 규정을 특히 생활 규정은 이 교실 뒷면에 보통 두 장 정도 되니까 그걸 플러터로 출력해서 교실마다 뒤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중에 특히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다가 딱 붙여주시면 수업과 관련된 거 싸우지 마세요. 그냥 건조하게.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요 조항에 해당되네.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까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1차 옐로카드 주시고 토하면 생활지도 원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생활지도가 사안자체가 많아지지. 그런데 지저분하게 찌끗찌끗해가지고 애들 뒤치다거리게 하는 것보다 한 3, 4월 두 달 만에 확 쳐버려요. 그러면 애들 꼼짝도 안 해. 이게 또 동네 1학년도 4학년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좀 선생님하고 스타일이 차이가 있어요. 애들이 참 그리고 뭐보다 중요한 건 몰라. 왜 이 학대폭력 예방 퀴즈를 해야 되냐. 애들이 몰라요. 자 선생님 왜 나타난다 싶으신 그 두 아이가 싸웠습니다. 근데 선빵을 날린다는 말 아시죠? 먼저 때문에 선빵을 날리네만 죄가 됩니다. 맞아요? 틀린 거 틀린 거 같죠? 틀립니다. 틀려요. 자, 스티커를 제가 하는 거. 이거 필요할 줄 모르셨을 거예요. 자, 두 장. 애들이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까 아니고 선빵 날리네만 죄가 된다라고 제가 설문조사 했더니 40%가 그렇게 알아요. 네, 선빵을 날렸든 나중에 때렸든 똑같지는 않더라도 같은 폭력이에요. A 사건, B 사건입니다. 법원, 그 경찰에서도 그렇게 그런 것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살다가 우리가 지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치거든요. 근데 그걸 좀 발상을 지키자. 누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할 사람인가? 누구일까? 우리가 그래도지. 그래서 저는 상체 시간이 5시간이 주어졌길래 5시간을 그 문제에서 10문제씩 뽑아가지고 5시간을 했어요. 그럼 사안이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건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모르셔. 선생님에게 그리고 이런 인성주의 패러디송도 만들었는데 제가 시간이 학부모까지 요 노래는 근데 꼭 제가 생활지도를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 싫어하냐? 재미없으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얘들아 해도 안 들어. 그럴 때 재밌는 게 바로
노래로. 그러면 송아지 빗담은 그래기 많이 버린 순대 같이 흔들면 나는 쓰레기 차 2절 빗담은 쓰레기 많이 버린 순대 내면 나는 쓰레기통 하고 조회 시간에 전달사항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전달사항은 저는 부처고요. 이 시간표자님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시간표가 이렇게 커야 돼. 그냥 책상에 붙여주면 B4 얘네들 눈 좋아가지고 B4만 해도 돼. 여기다가 화이트보드를 갖다 놓고 전달사항 여기다가 다 써봐. 그냥 하루 종일 애들 봐야 돼. 전달 사람을. 나중에 종료할 게 없어. 대신에 종료 시간에 중요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 야, 남이 버린 쓰레기. 그때만 왜 남이 버린 쓰레기를 담아두냐고. 쓰레기통이지. 다 같이 부르자. 시작! 뭘로 부르고 있는 애들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서 뒷담쓰레기 이 정도 돼야 인성입니다. 이 말라지 틀어진 잔소리로 하는 그런 생활 교육은 이제 그만두자. 또 여기에 여기 가시면 한 40곡 정도 있어요. 40곡 그래서 좀 재미나게 재미있어요. 네, 나의 스킬, 뭐 사회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한 150장 정도, 150학습지를 만들어놨어요. 네. 이거는 선생님들 시간 나실 때 환경부에서 당신 라이프 스킬 골라. 우리 반에서 우리 학년에서 한 번 라이프 스킬 골라. 난 노래 골라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신중하게 가르치자. 같이 해보실까요?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시작!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신중하게 교육하자. 지금 너무 이긴다. 그렇게 해서, 뭐, 학교가 학교스러워야지. 그리고 그랬을 때,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내년도 2024년도 학교 교육의 평가에 생활지도 항목이 점수가 쑥 올라가겠죠. 여기 이제 어떤 학습지가 있느냐 보시면 못난이 3학년 때 학습지를 어떻게 했냐 뒷담 딴 놈 뒷담 전하고 헤어리는 놈 뒷담 들고 슬프다고 다 우는 놈 못난이 3학년 때 그래서 자 그러면 1, 2, 3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할까요? 약간 놈, 전한 놈, 뒷담 듣고 하는 우는 놈 1, 2, 3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할까요? 이거를 학습지로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학습지로 나눠주시고 한 4분의 1씩 해도 되니 잘라서 나눠주시고 아침에 이런 친구 하죠. 누가 제일 기질하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밀 투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수리에 손을 올리시고 어떤 1, 2, 3 제일 찌질한 분 투표하는 거예요. 비밀 투표예요.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압도적으로 몇 번? 2번 나와요. 그 결과를 교실 뒷면에 거울 옆에다 붙였다. 우리 반에서 어떤 놈이 제일 찌질하다고 생각한다? 뒷담 전한 놈을 생각한다. 그럼 노래도 지나서 아이고 최고 히트죠. 뒷담 전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 풍경이랑 골든벨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코팅해서 인쇄실에 코팅기 있죠? 어딘가 있을까요? 코팅 그냥 용지에 코팅해가지고 그냥 칠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XXX 틀렸으면 빼와. 빼와서 걷어놔. 그냥 폐자고 했잖아. 여기 5번에 폐자고 있죠? 폐자고 하던가 하고 상품도 좀 주시고 여기는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이 제가 이제 특히 생활진흥장하고 담임을 하다 보니 해마다 시간이 갈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나는 여유가 있어서 좋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경력이 쌓일수록 난 점점 여유가 생긴다. 아니 이 주인은 교직이 왜 이런지 모르지만 해가 갈수록 더 바쁘네. 그러다 보면 3월에 뭐 애들하고 뭐 상담을 하려도 상담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부인한 게 애들하고 하이킹 동아리를 만들었어. 하이킹 동아리. 네. 처음에 등산 가려고 했더니 애들이 등산을 싫어하더라고. 하이킹이라고 했더니 좋아. 우리 반 애들한테 우선적으로 막 꼬셔. 참 우리 반은 한 달에 한 번씩 소풍 간다. 선생님이 먹을 거 다 사준다. 그래서 한 10명쯤이 우리 동아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거기서 상담을 해보니까 우리 반 사정이 정확히 다 보여. 왜냐? 걸으면서 뭐해? 애들이 옆에 와서 선생님 요즘 아무 게 이상해요. 그럼 고자질 아닌 고자질이 자연스럽게 상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구성이 다 되신 것 같고 어차피 꾸러기들 나와. 저는 생활지도부장 하면서 원래 생활지도부장은 동아리 안 해도 되는데 아니, 그 반에 꾸러기도 저 추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면서 매겨주고 이거 뭐 하는 장면이에요? 네, 쳐놓고 녹음에 조선이 다 들어가겠네. 아, 애들 데리고 천벽판 놀기 애들 놀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마다 생활 규정에 이런 거 있다 그런 표 그런 표를 여기다가 또 붙이셔서 신학계에는 근데 모든 선생님이 똑같이 하셔야 돼요. 예외 없이. 그래야 애들 교육이 돼. 근데 3월 5일부터 하시면 안 돼. 계도 기간이 있어야 돼. 계도, 원래 교속도로 전용 차선 될 때도 몇 달에 그 계도 기간 줬잖아요. 계도 기간 주고,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올해는 적어도 동료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이런 일들은 엄중하게 처벌. 생활 규정대로 하겠다. 안내해 주시면 동료 학습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활지도부장님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거는 얘네들이 출석정지를 시켰더니 방학이래. 오이? 그래서 방학이고 방학 숙제 있겠네. 방학 숙제만 넣어보세요. 백족자리 죽었지 얘들. 그리고 아내 형은 어떻게 해요? 아내 형은 어떡하냐고? 교사 지시 불이행이네? 그러면 그거보다 더한 징계를 줄 수 있죠. 추석 중 시비를 또 줘? 또? 그래도 아니야? 그럼 이 추석 정기라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애들이 다치면 죽어. 왜 죽어? 심심해서 죽어. 그러면 게임을 해도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학교 가 있고 자기만 혼자 PC방 가 있다 보면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손들더라고. 내 절차대로 그리고 꾸준히 변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거는 노래고 그 다음에
학부모와 한편 되기.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송선생님 시입니다. 선생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와 부모가 힘을 합쳐 아이들을 돕는 교사의 운명 이야기를 줄곧 해오셨습니다. 이슈를 통해 많은 교사가 부모와 한 팀이 되어 아이를 발전시키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께 쫄지 말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선생님들 3월에 명함을 준비하시나요? 명함을 준비한다. 명함 준비 안 하시지. 그리고 또 휴대폰 번호 때문에도 좀 걱정되시고 그 안심폰이라는 거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 MZ세대 학부모들의 특성 자체가 참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얘기해서 만들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그냥 제가 명함을 여기에 명함 샘플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냥 종이로 된 거 명함을 넣고 줬더니 학부모님께서 학부모 총회 때 오셔서 저에게 가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3인선님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선생님께 명함을 받으니 학부모로 대접받고 있다는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부터 친구가 되십니다. 이런 멋진 말씀을 제가 학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뭐 명함을 만들 만한 충분한 이유. 그러니까 3월 첫날 되고 그러면 우리만 떠는 거 아니야. 학부모님들도 떨려. 올해는 도대체 어떤 선생님을 만나. 그런데 애 군대 보내보신 선생님 계시냐? 아이 군대. 군대. 아직 안 보내셨어요? 아, 선생님. 군대 가서 첫날 중대장님 문자 받으셨어요? 네, 받았죠. 기분 어땠어요? 울었대. 나도 그날 우리 아들이 전북 임실로 발령이 난 거야. 본사훈련에서 끝나 전부 임실인데 전부 임실에 대해서 아는 거라면 딱 하나밖에 없어. 진짜 암담한 거예요. 근데 저녁 7시 8시쯤에 암흥회를 받게 된 중대장 우모 대일입니다. 이 문자 딱 왔어. 오 대박 전율. 저 쫄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한 통의 문자 앞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러네. 오 여보! 나가자! 그 침을 가로 갔잖아. 그렇게 사람을 위로시키더라. 우리도 3월 첫날. 그냥 좀 두꺼운 종이로 그냥. 여기 명함 샘플이 있으니까. 좀 두꺼운 종이고. 그리고 실용적으로 선생님 카페에서 뭐 카페 하시고, 선생님 카톡 아이디 있으면 아이디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 그리고 담임 속에서 여기 제가 담임 속에서 샘플도 이렇게 해놨어요. 담임 속, 그러니까 명함하고 담임 속에서 한 장을 준비하셔서 보내시면 이 목적이 있어. 담임 속에서의 목적은 무엇이냐? 언제 만나 뵙자. 이거예요. 3월 20일 학부모 총회 날 꼭 뵙겠습니다. 학부모 총회를 그동안 우리가 왜 학부모가 어려운지 학부모는 더 어려워. 선생님이 어려워하면 학부모는 더 어렵지. 자 누가 갑이야? 학부모는 누가 갑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우리는 학부모가 갑이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다 서희초 사건 이후에 학부모가 갑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도 학부모들은 누가 갑이라고 생각해? 형사가 갑이라고 생각해. 왜 갑이 갑의 위치를 내려놔야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자기 담임 속에서 뭐 등등 중요하지 뭐. 근데 신규 쫄지 마. 신규 선생님 오셨나? 맞아요. 신규 선생님이 신규라는 걸 알려야 되나요? 신인왕은 평생 한 번뿐이야. 왜? 알려야지. 나 신인왕 되게 좀 도와주실래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학부모총회 때 나온 근데 내가 심리를 알았어. 학부모들이 학부모총회 때 나와서 담임을 보잖아요? 절대 배신 안 해. 그분들이. 근데 이상하게 또 꼭 나와야 될 사람들은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시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나의 두툼한 벽이 되어주셔요. 어쨌든 그 어떤 불만이 있을 때 그분들도 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 같이 더 올라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알아. 그러면 아무리 또 담임을 누군데 담임 그 사람 좀 알아. 그러면 그 왔던 어머니들이 든든하게 평대방이 되죠.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제 평생에 가장 어려웠던 추억이 시험 문제 사전 유출이에요. 시험 문제를 말 없이 시험 문제 공유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다가오는 시험 문제에 올려놓은 거야. 얼마나 제가 황당해요. 근데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잖아. 삭제하면 되고 안 되지. 누군가 판매해서 봤으면 그건 인생 끝인데. 그래서 바로 그냥 제가 커밍아웃 했죠. 교장 선생님, 교무장 모여놓고 재시험판 봤어요. 근데 이 재시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골치 아프더만. 이 앞에서 시험 본 애들이 그대로 시험 봐야 돼. 아 진짜 짜증나더라. 근데 그거를 누가 도와줬어? 학부모들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분이라면 그러실 분이야.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일체 민원이 없었어요. 야, 노성비 최고다. 노성비. 노력 대비 성과. 이제 더 이상 소 닭보도 타지? 동지가 되자. 한편이 되자. 종회 준비하시고. 그러면 이 학부모 총회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여기 나와 있죠. 학부모 총회 때 이런 포메이션으로 앉으셔라. 그 선생님이 앞에서 계시고 이렇게 또 각각 의리 되니까 뺑 둘러 앉아서 요즘 또 젊은 선생님들 서클 많이 하시더라고. 서클도 또 머리 아픈 그런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요점을 내렸어. 자, 네 가지 말씀해주세요. 돌아가면서 첫 번째 뭐 자기소개. 명함 있으시면 서로 돌리세요. 부동산 하시면 돌리세요. 이제 우리는 평생 운동치야. 이 집고민 저 집고민 다 비슷해. 제가 교육 배신연서 봤더니 연락처 주고 하네. 두 번째는 뭐 선생님이 알아줬으면 하는 아이의 장점. 세 번째는 이건 단점이라고도 말해서 좀 단점이란 말 대신에 올해 우리 아이가 어떤 점에서 좋겠는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네 가지 돌아가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에 가서 지금 녹음해 놓거나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2차 학부모총회에 2차 학부모총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시지?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나오시면 다 학부모총회라고 그랬어요. 6월 달에 학교 수업 공개의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저는 정성껏 준비해서 따로 학부모님들 모시고 지난번 1차 학부모총회 때 말씀 나누셨던 거 그거를 제가 메모했던 거. 자, 지난번에 어머니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런 얘기도 이제 정말 진지하게 학부모총회스럽게 여기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성비가 최고다. 왜?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이 지구상에 누구야? 나 말고 부모님은 없네. 이 뭐 엄청난 자원을 쓰레기 못해.
다음에 우리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 나오신 분 이제 자꾸 민원 내고 시비 걸으시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런 어머니도 어머니께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 무슨 간 몸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실은 학부모들이 싸납게 덤벼드시는 거는 저는 치유의 과정으로 봐요. 아유, 이게 얼마나 답답한 담임한테 이렇게 손을 냅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근데 정도를 넘어서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저는 치유적 거짓말을 씁니다. 치유적 거짓말은 뭐냐? 선의의 거짓말이나 마찬가지. 그런, 그러니까 학부모가 무리한 요구할 때는 거짓말고 너무 착하게 살지 말자. 적당한 거짓말. 아, 제가 어려서 밤에 오후 저녁에는 저의 위쪽에 데려오고 전화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고 이제 하시고 자꾸 민원 전화 오면 스포츠 프로 끊었어요. 운동 가야 돼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응? 거짓말장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교사들이 뭔가 착하게 살아 정직해야 한다는 그 도구만 그게 빠져있어요. 애들한테도 위험하네. 자, 여기 큐 질문. 회식 자리에서 듣기 거북한 말을 물어보면 동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 1교시에 힌트가 붙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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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많이 나와 있다고 누가 하셨나요? 네. 요거는 레드 익스펀스인데요. 요거는 레드 공사활동 시킬 때 요거 하나 주고 물 한 통 줬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묵은 먼지 있는데 요건 책상에 물만 있으면구나 이게 짱입니다. 강의 필수 아이템. 그래서 오늘 제 탓인가봐. 아, 그리고 보리건빵 하나씩 저거 세 개씩 드세요. 근데 이 보리건빵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세 개씩 드시고 그 ADHD 아동들인데 ADHD 아동들은 신체 활동이 있어야 뇌가 활성화된다. 그걸 녹화차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전문가들이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을 씹도록 하세요. 그 정도로 ADHD 애들이 몸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 정도 껌이 씹도록. 근데 껌을 먹여봤더니 이것들이 아무데나 붙여 이렇게 의자 밑에 붙이고 그걸 짜증나는 거야. 안 되겠다. 바꾼 것이 바로 이 보리건빵인데 이거 씹는데 한참 걸려. 입 막는데도 아주 좋아. 그리고 이 ADHD 애들은 씹는 활동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학습지하고 나와서 두 개 먹어라 이러면 그거 자체가 엄청난 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합니다. 사탕 같은 거는 있어 뭐 민원인데 요건 두 봉에 천 원이야. 간절자리 책합니까? 책 쓰시면 이건 무슨 거짓말이라고 한다? 치유적 거짓말. 서로 윈윈하는 거. 요거는 치매 반병에서 나온 용어예요. 치매 환자와 논리적인 다툼을 해봐야 득이 있어 없어? 없어. 제가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방병하다 지쳐가지고 유튜브 외국 유튜브 다 뒤지고 그랬더니 이게 해답이야. 치유적 거짓말.